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요압 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다윗의 행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슬픔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라는 거죠. 압살롬이 죽은 것을 그가 슬퍼하는 것, 그는 당연히 사랑의 아버지니까 아비가 아들이 죽은 것을 기쁘게 여길 리는 없죠. 또한 주 안에서 혼을 실족하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슬퍼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슬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압과 함께 나아간 다윗의 군사들은 압살롬을 진멸하는 일에 공을 세웠어요. 물론 압살롬이 살아서 돌아와서 함께하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압살롬이 죽었어도 결국은 그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요압의 능력이 있고 그 군대가 용맹스러워서 이긴 것이냐?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전쟁을 다윗의 행동은 부끄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은 것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정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영혼이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갈라졌던 거죠.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요인을 제거한 거죠.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는 그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가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승리가 부끄럽게 되고 그것이 슬픔이 된 것 같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이기고 들어와서 승자인가를 외치고 막 환호를 하고 이 왕은 참 잘했다 칭찬하고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하는 자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믿는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를 보면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처럼 그렇게 징벌받으신 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우십니다. 슬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어요. 무엇에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생명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망을 위해서,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로 오셔서 정말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죽으셨지만 그 이스라엘, 맏아들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내어놓는 데에 기꺼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십자가 보면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슬픔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장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킨 장소요. 마귀를 진멸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슬퍼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그 이후에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패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우리의 무엇이 달린 거예요? 우리의 죄가 달린 거예요. 마귀가 진멸한 거예요. 그 얼마나 통쾌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 그 다윗이 계속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한 다윗의 군사들이 마치 죄인처럼 슬피 근심하면서 마치 패배자처럼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처럼 성으로 들어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올라와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감사가 올려질 수 있는 건 내 안에서 역사했던 마귀를 예수님이 진멸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저주에 놓이고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자가 아니라 나에게 이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셨고 하느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고 더러운 내가 거룩함을 입고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을 이루신 승리의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도 내 안에 교만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살아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심령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내가 근심이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연히 근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근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함으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 근심을 줍니다. 이것을 세상 근심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세상 근심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꾸셔야 해요. 세상의 근심은 나로 하여금 슬퍼하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지만 예수님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프셔서 그 고통을 당하셔서 막 슬퍼합니다. 아니요.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그 세상의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꿔진다는 의미는 어찌하여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 이와 같은 죄인을 이와 같이 사랑하실 수가 있겠는가? 어찌 나에게 이와 같이
이 죄가 많은 인생을 죄 없다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세를 주실 수가 있겠는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근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어도 무엇을 기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감사하고 그 승리가 기쁨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세움을 입으셔야 돼요. 당당한 세움을 입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어찌하여서 당신이 이렇게 압살롬을 해서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신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서 전쟁에서 그를 지멸하였건만 당신은 그 당신을 대적한 아들을 슬퍼하고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까? 당신이 미워하는 자를 제거시켰는데 오히려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는 걸 보니까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더 사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더 오히려 미워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상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슬퍼하고 근심을 여전히 붙잡고 주님 앞에 탄식을 한다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자세를 하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죠. 하지만 그 고통을,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는 그것이 바꿔줘야 하는 거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내가 가진 근심을 슬퍼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놓지 못하고 기쁨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승리와 환희는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러 오셔서 내려놨다고 와서는 푸념을 하다가 내 세상 근심 푸념하고 그거 한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울고불고 하다가 갈 때는 그거 또 다시 짊어지고 가는 분이 훨씬 많아요. 아니 예수님 앞에 그럼 왜 그걸 들고 나왔냐 이거죠.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 나온 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 나에게 주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현재 나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을 얻도록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기쁨으로 바꿔지도록 세상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되어지고 염려 걱정이 떠나가고 평안을 얻도록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일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신 후에 지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다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 근심이 없으십니까? 아멘. 근심 없으셔야 합니다. 왜? 맡겼기 때문에. 문제 해결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근심이 아무리 많아도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우리는 바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악 덩어리로 조금 전까지로 죄를 졌어도 회개케 하신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진 것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꿔지셔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멘. 기도의 전과 기도의 후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근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기도 후에는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평안이 안 와, 그러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러면 잔잔한 호수에 아무 요동이 없는
그 심령 상태가 됩니다. 기쁨이 찾아와서 조금 전까지 이 심령이 화가 여기까지 치받치고 가슴이 저리고 아프게 그냥 상처받아서 갈격이 찢긴 것 같았었던 심령이 기도 후에 언제 그랬느냐 해가지고 기쁨이 넘쳐서 웃음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 내어놓는 거예요.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울게 하시면 울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안에 물 쏟듯이 주 앞에 다 쏟아내고 나면 예수님의 평강이 위로가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요. 그래서 그냥 평안해져요.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는 그와 같이 전과 후가 다릅니다.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뭐 한참 떠들고 몇 시간을 했는데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지금 다 헛한 거예요. 다윗이 이 울고 있는 이 모습과 지금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 모습은 그가 육적인 생각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육적인 생각, 육적인 감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그 육적인 감정과 육적인 생각이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차서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쟁이 여호와 거로 말미암았고 그 전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다윗은 자기 아들이 죽은 것만 생각한 육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는 왕입니다. 그는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왕이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도 당신의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 던지기까지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안 슬프셨겠어요? 슬프셨죠. 당연히 슬프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내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감정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 먼저이다 보니까 결국은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3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헤어지는 것, 사랑하는 자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 아주 크죠. 그 슬픔을 움켜쥐고 많이 오랫동안 슬퍼하고 생각할 때마다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그들의 믿음이에요? 부활. 부활 생명이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건 부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셨느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죽은 자가 되지 않냐고 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산 자가 되었다면 산 자는 항상 생명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항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잃고 어떤 부분이 근심이 있고 어떤 부분이 고통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심령에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독한 데살로니가 후서 4장의 13절에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육체가 끝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헤어짐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한 행위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못 만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죠.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건 참으로 자녀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 없을 땐 정말 애통합니다.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후에 애통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를 믿음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죽은 다음에 슬퍼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는 자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가 살으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살다가 육으로 살다 육으로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는 자예요. 우리랑 다시 만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죽은 후에 슬퍼하기보다는 그 자녀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영접을 하고 부활 생명을 가져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이 있어요. 어떨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주님 앞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내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그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주님이 다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거함,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는 생명을 누리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질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죠. 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안에서 자녀들이 반드시 이 부활생명을 갖도록, 내 가족이 이 부활생명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대강 적당히가 아니라요. 영혼 구원은 전쟁이거든요.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불순종의 영들을 제거해야 되는 전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가,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 하늘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게 하시고, 내 기도가 얼마만큼 간절하고 열심이냐에 따라서 천사의 수가 다른 거예요. 그 말을 출애굽기 17장에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계속 여호수아가 전쟁 이겼어요. 근데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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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불순종하는 그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다 제거시키니 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더라. 우리 입으로 이래라 저래라 왜 이러니 저러니 하면 뭐가 돼요? 잔소리가 됩니다. 우리 입으로 말한다고 영혼이 돌이키지 않아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면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 한순간에 그 영혼이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함께 부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이 그래서 무슨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엇이? 자식이 잘못되어졌을 때, 남편이 믿음 안에 안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세상 근심이 되지만 이것을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그 영혼을 안타까워 여기는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될 근심은 세상 근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마음, 생각, 그 안에서 근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아멘. 영적인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부활할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부활 생명을 나누어야 되고, 부활 생명을 나누면 그 안에서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헤어짐도 결코 우리에게 낭망이나 슬픔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는 슬픔이 없고 곡하는 소리가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육체의 헤어짐은 아프고요. 정적인 건 참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준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 심령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또 자식을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이 말, 이것은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을 준 것처럼 내 가정도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주님 앞에 맡기게 되겠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올려드립니다. 열심으로 내 세상 근심을 맡깁니다. 주 안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내 가정에, 내 자녀, 내 배우자, 내가 기도한 어떤 영혼을 주님은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내 정적으로 거기에 매어 달려서 끌려다니고 그래서 뭔가 정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면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육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 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놓아야지 내가 어줍지 않은 말로 뭔가 바꿔보려고 하고 뭔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 하고 그러다가 오는 건 더 문제를 만들어요. 왜? 내가 일하려고 하면 거기엔 반드시 사단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이 일하게 맡기면 천사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십니까? 라고 그가 나아가서 권면하고 왕에게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합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나아가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요압이 자기 의로 생각해서 나아가서 다윗에게 말을 했다면 다윗은 이 요압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요압이 이와 같은 권유를 한 것은 어디서부터 온 권유예요? 백성을 생각하고 여호와의 승리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 압이, 예, 그 정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다윗을 깨우치는 그 깨우침인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깨우치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는 담대하게 그 상대가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맡기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는 건 무엇이라고요? 생명. 아멘. 생명입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이 차고 넘쳐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늘 충만하셔야 돼요. 그 생명 안에 사는 자가 될 때 항상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 있고
항상 초점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고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윗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압의 권유로 말미암아 다윗 왕이 나아가서 성문에 앉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가 백성에게 나아가서 문에 앉았지만 기뻐서 그들을 축하하는 마음도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마지못해서 그러려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면 안 돼요. 십자가는 문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우린 적극적으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후에는 반드시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생명으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냥 할 수 없이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털어버려야 돼요. 정적인 건 털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 근심이 아직도 찌꺼기처럼 남아있으면 다윗이 문에 나와서 앉았지만 기쁨으로 그들을 환영하지 못하고 승리의 개가를 모두가 함께 함성으로 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심령 안에서 그와 같은 일어남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일어남이 기도 후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패배나 패함의 눈물이 아니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그래서 나의 승리 또한 나에게 생명을 주는 문이에요. 기도로 주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그 생명을 내가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 후에는 살아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세상 근심이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꿔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계속 그 슬픔에 잠겨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그 죽으심만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요 그 생명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의 그 뜻을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통치자가 되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하시고 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도 승리로 이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교만과 악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 참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진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일은 반드시 승리로 역사되어지는 것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심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근심들이 우리로 패배케 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기억하고 슬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그 패배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우리에게 또한 희망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비록 자녀를 잃는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이 다윗의 슬픔이 주어진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보다 또는 아들과 딸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육체의 정적인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육의 것을 생각할 때는 육의 것들은 우리에게 세상의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근심을 예수님 앞에 기도로 또 나와서 아뢰고 올려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근심으로 바꿔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갖게 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눈물의 기도들을 받으시고 이 슬픔으로 씨를 뿌리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에 맞춰져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길에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과 그 안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늘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또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과 압살롬의 일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십자가를 향한 마음가짐을 어찌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요압이 다윗을 깨운 것과 같이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바른 길로 나아가며 영혼들을 깨워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